25번. 당연히 우리 문제부터 봐야겠죠. 자, What can be inferred about cloud people from the review? 일단은 추론 문제고요. 고맙게도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이런 그 키워드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얘를 빨리 봐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챙겨야 될 거. 대신에 이것도 키워드 찾으라고 이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이 클라우드 PP를 가리키는 거, 이게 대명사화 될 수도 있겠죠? 대명사화 된 것도 봐줘야 돼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게 추론 문제를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정독해야 된다. 보니까 제일 처음부터 어떤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피플. 클라우드 피플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콤마니까 끊어야겠네요. 아, 데뷔하는 영화라니. 뭐, 젊은 캘리포니아 감독인, 뭐, 호사 파이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 사람이 액션과 이벤트가 크게 다르지 않대요. 뭐로부터? From standard suspense fair.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클라우드 피플을 만든 이 조사 페이네로라고 읽어야 되나? 이 감독의 이런 작품이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 한 문장 봤을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자, do not differ. 차별화되지 않는다. 다르지 않다. greatly from standard suspense fair. 그러니까 이제 표준적인 거로부터 차별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한 진술이에요. 오케이? 자, 한 문장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초이스 한번 가볼게요. A에 emerges genres to appeal to a wide audience. 일단 그 장르를 지금 merge 합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스탠다드 서스펜스 페어라고 했으니까 좀 이거 물음표보다는 아닌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B는 It is from the same director as the film The Sense. 이건 우리가 아직 못 봤어요. C는 It is a showcase for the talents of seasoned actors. 배우에 대한 얘기는 아직 모르고. D. It remains within the confines of genre conventions. 일단은 그 이 convention이라는 것 자체가 관습이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장르 관습에 있어서 confine은 이게 한정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르의 관습에 뭐 제한돼 있다, 제한돼 있거나 한정된 거 within 그 안에 있는 걸로 remains. 남아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do not differ greatly from standard suspense fare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제 굳이 표시를 예쁘게 해 보자면 여기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이게 일종의 패러프레이즈 관계예요. 캐치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이게 첫 번째 문장 보고 뭘로 뒤로 가보자. 자, 그럼 선생님, 확인되지 아니한 B랑 C는 어쩝니까? 말 그대로 이거 문제가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 초이스에 제시된 걸 다 확인하려고 문제를 풀려보면은 그냥 시간은 가버립니다. 예. 결론은 한 문장 보고 답.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40분에 뭐 35문제인데 막힘 포함하면은 거의 뭐 1분 한 5, 6초에 이제 하나씩 풀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한 문제 그 한 문장 그리고 초이스 읽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 확보가 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교훈은 뭐다? 아, 이 탭스 독해는 덤벙대면 푸는 게 나을 수 있겠다.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분 다 틀린 거 한번 쭉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번씩 틀린 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초벌, 재벌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앞에 하다가 그때 지난번에 독해 부분인가 거의 다안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 보니까 이렇게 골고루 틀리시는 것 같아요. 특정 영역이 딱 약한 게 아니라 보니 넷, 셋. 보통 넷, 셋뭐 지금 영역별로 다 지금 이렇거든요. 그 말은 특정 영역이 강하지 않다는 거 그냥 골고루 그냥 아직 다 열심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19번.